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요새 이상한 말들을 많이 써요. 그게 제 신경을 거슬릅니다. 그다지를 그닥이라고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지 이쁘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닥 이쁘지 않아. 그다지 달갑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닥 달갑지 않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들을 해요. 이거 그닥이라는 거 사전, 난 그래서 사전 찾아봤어요. 진짜 새로 생긴 말인가? 진짜 원래 있었는데 내가 안 썼었나? 없어요. 없어. 그닥이란 무슨 코닥 필름도 아니고, 없어.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닥? 그럼 그 닷은 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닷은 있나?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잠깐만요. 없잖아. 없는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다지죠, 그다지. 그다지로 써야 돼. 왜 뻔히 있는 말을 안 쓰고 이걸 씁니까? 근데 모르죠. 말은 변하니까. 10년 후에는 그다지 표준 사전에 등재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난안쓸 거야. 안녕!